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명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지상 5층의 준신축 다가구 건물 소개시켜드리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 주변 입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주변으로 대명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대명역까지는 220m 거리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남대구 세무서, 우체국, 복지센터, KTNG, KT전화국, 건강보험공단, 홈플러스, 대명초등학교, 중앙시장, 그리고 서부정류장, 인프라가 모두 갖추어진 곳으로 앞으로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부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고령, 현풍, 탑천, 거창등지에서 올라오는 유입되는 세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공실은 더 걱정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구성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업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사무실과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원룸 2가구에 투룸 1가구, 3룸 1가구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 역시 원룸 2가구에 투룸 1가구,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층에는 주인세대와 투룸으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전 영상에 오늘 건물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1년 전에 소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인세대 세입자가 입주했어서 영도 문제로 매매가 안 되었지만 현재는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갔고요. 현재는 매매 때문에 전략적인 공실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영상을 이제 촬영하면 곧 계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만큼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외부인 주차를 못하게 주차 차단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건물 전면 보시면은 2층까지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는 대리석과 똑같은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모양을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놓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이 넓고 또 건물 5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에 다 안 들어온다. 그만큼 넓고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이동해보면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좌우 측면 그리고 후면부에는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건물 오늘 건물 대지면적이 9단위로 85평이에요. 85평인데도 국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5층까지 허실없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건물 연면적이 다른 건물의 연면적보다 훨씬 넓게 이렇게 웅장하게 보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국도로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비춰지실 텐데요. 저기에서 바로 왼쪽으로 가면은 바로 대명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도보 2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이쪽으로 가면은 또 택시 한 대 들어오죠. 저기에서도 또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세입자분들 정말 밤늦게 귀가하더라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과 주차장 가운데에는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 깨짐 현상도 전혀 없고요. 주차장 바닥은 칼라스톤, 그러니까 칼라무늬 콘크리트죠.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데요. 커팅을 해 놓으면은 또 여기에서 크랙이 가더라도 커팅된 부분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는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구 쪽에 보시면은 SMC 불연제소재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이렇게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밑으로 또 에어컨 실외기들이 청구 밑으로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의 주인세대, 그러니까 옥상이죠. 옥상은 정말 넓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면부에도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차장 쪽에 보면은 주차가 전면이 넓은 관계로 이렇게 왼쪽편으로 3대, 그리고 우측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이렇게 앞에까지 6대죠. 전체 9대고요. 자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정말 주차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분리수거함까지 갖춰져 있고요. 무엇보다 주차 차단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도 주차 할 수 없도록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건물은 약 6년 전이죠. 6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
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주인분 사정으로 급하게 내놨기 때문에 영상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현관문에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계단실 밑으로 굉장히 큰 창고가 이렇게 하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계단 올라서면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옥상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9인승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 5층에 올랐습니다. 5층 왼쪽편에 보시면 주인세대, 그리고 우측편으로 풀업 이렇게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인세대는 좀 이따가 비춰드리기를 하고, 옥상 올라와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옥상 문 우측에 있고요. 왼쪽편으로 또 창고가 이렇게 하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은 창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은 정말 아직까지 컨디션이 아주 좋고요. 그때 우레탄을 시공했는데 지금도 8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정면에 보시면은 세입자분들도 빨래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빨래거리까지 설치를 잘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은 대구 대표 앞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카메라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 보면은 바로 우측에 아파트 한 채 있죠.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은 수많은 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바로 건너편에는 대명역사 입구가 바로 영상에 보이실 거예요.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대명로가 바로 한블럭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정말 역까지 도보 2분 거리로서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또 정면에 보시면은 큰 건물 하나 보이실 텐데요. 저기가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가톨릭 병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인세대 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지금은 이제 닫혀져 있는데요. 사면동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현관문이 있고 양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6간짜리 신발장이 양쪽으로 받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일가초등 스위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을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의 거실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란과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의 거실은 또 앞베란다까지 있는 거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실을 중간에 두고요. 우측으로 첫 번째 방, 그리고 왼쪽으로 두 번째 방, 이렇게 해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3베이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란다 앞쪽으로 나가보면 정면에 3층짜리 건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바로 뒤편에는 또 우체국 주차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격 거리가 우체국과 오늘 건물의 이격 거리가 상당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조란과 조망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 베란다도 이렇게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창고 쪽에는 또 건조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거실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D자 형태의 싱크대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요즘 신축 못지않게 정말 색감도 아주 괜찮고요. 정말 여러 개의 수납장으로 주부분들 수납 공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가운데에 식탁 등이 있는데 식탁은 8인용 다이닝 테이블까지 넣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방 웬만한 주인세대 안방 크기만큼 주방이 이렇게 잘 빠져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운데 보시면은 개수대,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식기세척기, 그리고 왼쪽으로 3구짜리 인덕션, 그리고 후드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또 돌아서 보면 주방이 이렇게 또 간이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공간에서 냄새나는 음식 충분히 조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베란다도 있고 옆베란다도 있기 때문에 세탁기는 앞베란다에 놓으셔도 되고 여기에 놓으셔도 되고. 자, 그리고 냉장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왼쪽 이 공간에 냉장고 배치하시면 되고,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는 또 여기 보조 싱크대 옆으로 충분히 김치 냉장고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면 안방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방 역시 일조량이 아주 좋고요. 안방에는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웬만한 10석짜리 장롱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도 깨끗하고 아직까지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왼쪽, 거실 왼쪽으로 두 번째 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운데에는 화장실, 그리고 왼쪽에 또 세 번째 방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방도 작지 않은 방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세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면 세 번째 방에는 이렇게 수납장과 무박이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세 번째 방에도 공간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욕실입니다. 외욕실에는 샤워하우스가 되어 있고 파티션이 쳐져 있습니다. 세면대까지는 건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저렇게 반차를 두고 있는 거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주인 세대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다시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 말씀드릴게요.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내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무섭죠. 원룸 두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이렇게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건물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24평의 아파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 투, 쓰리룸 모두 다 남구 이 일대에서 탑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구조가 아주 좋고 또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전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해보면 정말 관리할 것 없이 위치면 위치, 구조면 구조, 그리고 건물 관리 상태면 관리 상태,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건물로서 정말 손 쓸 곳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공실 걱정 때문에 운영을 못하겠다 그런 염려는 전혀 없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도 이렇게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층과 4층하고는 복도 넓이가 이렇게 틀리죠.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언급한 바가 있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사무실과 근린생활 시설로 이렇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복도가 3층과 4층보다는 조금 더 넓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건물 외관과 주인세대 내부 모습 모두 영상에 기재되었고요. 이점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태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원룸 6가구, 투룸 4가구, 쓰리룸 3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진 건물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사무실과 근린생활시설 1가구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대지 면적 281.1제곱미터, 구단위로 85.03평, 건물 연면적 598.29제곱미터, 구단위로 180.98평, 사용승인 2016년 12월 15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19억에서 5천만원 내린 18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융자 6억 8천, 보증금 5억 5,300, 인수금액 주인세대 비거주시 6억 1,700, 월수익 506만원에 은행이자 34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6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제가 1년 전에 영상에 소개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주인세대 세입자가 입주해 있어서 매매가 되었다가 계약이 해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세입자가 나가고요. 전략적인 공실로 비워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건물은 빠른 시간 내에 매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구경해 보시라고 권해드리면서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